그런 분을 상상하게 돼서 좀 뭉클한 감동이 제 안에 있습니다. 안 쓰게 다 빼줘야 돼. 무작위에서 너무 사야 돼. 아마 대담이 좀 안 만났으면 가게 망했을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학교 다닐 때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이번 대표님이 축하해주세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듣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자기한테 달고 한번 잡고대하는 모습도 너무 감사합니다. 뒤에서 힘든 일 도맡아서 해준 저희 집사람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우리 수수료 걱정 없이 정말 우리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대단민족 회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당신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내밖에 난 몰라. 2015년도 대단민족 정말 감사했고요. 2016년도도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 대단민족과 함께 더욱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